태평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정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드문드문 이어지던 비는 해안가도 곳에 따라 토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또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1.5에서 2.5m로 약간 높게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항해나 조업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석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의 고고조가 760cm고요. 군산이 585cm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낮은 흐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소온과 파고 정보는 오전 9시 기준인데요. 소온은 전날 같은 시각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내외로 잔잔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 정보입니다. 대조기가 마무리돼서 유속도 점점 느려지겠는데요. 비교적 유속이 빠른 성모 수도는 2.1노트가 예상되고요. 천수만은 2.5노트의 세기를 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항의 항만 해양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외해로 갈수록 바람도 강하고 물결도 높아서 종일 경계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